포기합니다. 돌솥에다가 돌솥 드세요. 네. 저기다가 밥을 그냥 누룽지하세요. 기쁘게 제약 봤나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어차 돌아오. 김민석 씨 냉장고 재료로 두 번째 요리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현재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분의 대결입니다. 결승전이나 다름없죠? 네. 엔보의 원조 대가 이영복 셰프 대 신흥 대가 레이먼 김 셰프의 대결이네요. 네. 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느냐. 굴러온 돌은 너무 큰데요. 레이먼 김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네. 오늘 이기면 5연승이죠. 5연승입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요, 레이먼 김? 사실 앞에서 좀 주눅이 들어요. 하도 오래전부터 존경하던 분이라서.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올 시즌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가장 눈여겨보는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연석과 한 사람은 레이먼 김이더라고요. 근데 유달리 또 레이먼 김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좀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연수는 뭐 정호 형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지금. 네네. 그러니까요. 한번 막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 레이먼 김이 이기더라도 한 6연승 되면 또 연승 브레이크 또 나가고 또 나가죠.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 또 정호 형이 있으니까. 레이먼 김 셰프, 어떤 요리 만드실 겁니까?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덕윤백반입니다. 덕윤백반! 오, 좋다. 김덕윤백반. 본명 나왔네요. 네네. 역시. 저희가 경상도 분이세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닭국을 좀 많이 드셨어요. 닭국? 네, 닭국을. 멜론 한번 사용할 수 있으면 무랑 같이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볼 생각이고요. 멜론 상태가 아까 지금 약간 곰팡이가 있었거든요. 멍들었던데. 상태가 지금 궁금합니다. 만약 이걸 못 쓰면 이제 당근을 무 대신 써서 좀 단맛하고 시원한 맛을 뽑으려고 하고요. 네. 고등어를 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왜 된장에다가 고추 박는 거 있잖아요. 네. 된장 무침? 그 정도 하고 달걀을 굽거나 계란말이를 하거나.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 하나 나와줘야죠. 할머니 밥상에는 그런 거죠. 정성 느낌. 맞아요. 웃겨.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복정식입니다. 복정식. 복정식. 예. 일단은 돌솥밥을 만들 거고요. 돌솥이요? 예. 그리고 역시 고등어를 밀가루에 살짝 칠해서 네네. 살짝 겉은 바삭하게 소금 부드럽게 살짝 튀겨요. 튀기는구나. 튀기는구나. 예. 저게 요리 아니고 튀김입니다. 예. 그리고 그 햄하고 계란하고 좀 파하고 섞어서 계란찜을 만들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닭볶음탕을. 닭볶음탕! 이게 시간이 될까요? 그러게 말이죠. 네, 오늘 완전히 시간 싸움일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제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하는 걸 봐야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지 그 시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챔피언 결정전 끝판왕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겨운 집밥을 재현하겠다는 집밥 복선생 이영복 셰프 대 오늘은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집밥으로 제대로 입포강 시켜주겠다는 집밥 김 선생 레이먼 김 셰프의 대결입니다. 과연 단독 1위로 올라가실 분은 누가 될 것인지 끝판왕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기존 강자와 신흥 강자의 대결입니다. 별 8개로 홍두기를 달리고 있는 레이먼 팀과 이영복 셰프의 대결. 자, 이제 먼저 밥을 하죠. 도수시 오래 걸리니까 먼저 밥을 해야죠. 네, 할매 밥상이니까 또 직접 밥 할 수 없죠. 그렇죠. 돌솥밥입니다, 저쪽은. 그러니까 돌솥으로 가는 거고요. 두 분 모두 밥을 합니다. 밥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냄비밥과 돌솥밥. 네. 아, 냄비 대 돌솥. 아, 이거 또 밥에 또 신경을 쓰네요. 아, 자, 자, 메론, 메론. 상태가. 메론, 갔나요? 갔어요. 갔어요. 메론 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갔을 것 같더라고. 메론을 못 쓰게 되는 레이먼 팀입니다. 저거는 다이어트 그거 아닌가요? 뭐요? 저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아. 뭘 뺏어둔 거죠? 저희 닭가슴살밖에 없어서 닭고기를 넣을 때 네. 최대한 많이 넣는 겁니다. 좀, 아, 그 저 도시락에 있는 반찬들 갖다 쓰시라고. 아. 그냥 모두 집어넣으니까 국물이 나올 테니까. 아, 네네네. 도시락 집에 없으니까. 뭐라도 지어 짜야죠. 그렇죠. 네. 짜면 국물이 나오거든요. 어, 물이 다 넘쳤어. 그럼 전 여기다 넣어도 되나? 그냥? 거기다, 예, 더 넣으셔도 돼요. 더 넣으셔도 돼요. 어, 지금, 밥이 탔나요? 돌솥을 네. 미리 달궈 놓으셔가지고, 네. 물이 다 날아가가지고, 어. 밑에가 살짝 물었어요. 아하! 급하게 아, 돌솥은 욕심이었나요? 아, 과연 이거 만회하실 수 있을 것인지. 아. 두 분 모두 좀 어려움을 겪네요. 네. 한 분은 면허 때문에, 한 분은 돌솥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 이건 저 사실은 일이 결정전이면 네. 본인들이 잘하는 필살기로 붙어야 되는데. 아, 양식 셰프가 한식으로, 중식 셰프가 한식으로. 예. 예, 그것도 재료도 별로 없어. 그렇죠. 김민석 씨도 많이 놀래시네요. 와, 손이 안 보였는데 거의. 어? 약간 좀 물 섞은 이유는 뭐죠, 사부님? 아, 계란찜을 약간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 계란과 물을 약간 섞었는데. 아, 그러구나. 아, 이거 주부들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할머니도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저런 용기 해줬어요, 뚝배기로. 자, 지금 일단 이어보고 싶은 고등어를 튀길 준비를 했어요. 그러게요. 밀가루 묻혔고요. 자, 닭 튀김입니다, 지금. 고등어 튀김. 아,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튀김입니다. 아, 중식 스타일이죠. 중식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 때 약간 자박자박하게 네. 화한다 그러죠. 네. 우리 저 레몬티브 무슨 소스 만드시는 겁니까? 어, 지금 이제 고등어를 좀 조릴 걸 만드는데. 아, 조림에 들어갈 양념. 아, 조림장, 조림장. 조림장, 조림장. 그렇죠. 조림에는 양념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네. 자, 이거 이어보고 싶은 저 닭볶음탕에 들어갈 재료들인 거 봅니다. 닭도리탕도 원래는 이제 국물을 잡고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네. 국처럼 끓이다가 졸이거든요. 맞아요. 중식 스타일대로 먼저 다 끓으셔가지고 물을 가득하게 살짝 끓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방법은 중식 스타일인 중식 거예요. 중식 스타일로. 빨리 하기 위한. 아, 그런 거예요. 아, 빨리 하려면 중식 스타일로. 어씨, 밥 서른 것 같아. 자, 이현복 셰프님. 즉석밥 들어가고 있어요. 즉석밥! 돌솥 포기하나요? 돌솥 포기하나요? 즉석밥으로 가나요? 아, 너무 안타깝다. 아, 안타깝습니다. 이현복 셰프가 돌솥을 포기합니다. 돌솥에다가 즉석밥 드세요. 저기다가 밥을 그냥 누룽지가 돼요. 기쁘게 제안 받나요? 모르겠습니다. 기쁘게 제안 받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따 두라고? 어따 두라고? 아, 저 불씨 나중에. 솔깃하게네, 솔깃하게네. 돌솥은 아, 살려보시려고 합니다. 살려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돌솥은 일단 아직 포기는 안 한 거예요. 또 안 정성스럽게 소스. 그거는 어디에 들어갈 소스입니까? 아, 소스가 아니라 이제 된장을 좀 묻혀보려고. 아, 아 이제 고추랑 고추랑. 네. 청고추 된장 절임. 야, 너무 어렵다. 아, 김성 씨. 네. 된장 상황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시간이 다 왔다. 네, 5분 남았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숨막혀. 현장 해결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이 지금 아수라장이거든요.
자, 닭볶음탕에 네. 지금 아까 고구마 튜브, 네. 고구마 튜브 들어갑니다. 아, 네, 아 들어가야죠. 그럼 달콤하죠. 네. 자, 여기 지금 아, 고등어 조림이, 네네. 조림이 이거 하고 있고요. 자, 제가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먼 김 고등어 조림의 국물 맛. 자, 밥상을 받았다고 자랑할 만합니까? 오, 아, 간이 좀 센데요? 세요? 아, 네네. 아, 좀 세게 가는군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네. 양을 좀 세, 그 간을 좀 세게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이거 좀 매콤합니다. 아, 네. 간이 좀 세요. 오, 오, 생각보다 셉니다. 예. What you wanna do, baby? Where you wanna go? I take you to the moon, baby. I take you to the floor. I treat you like a real lady. No matter where you go. Just give me some time, baby. Cause you know, even when we're apart, I know. 자, 여기는 아, 계란말인 것 같습니다. 계란말이. 아, 고등어 나왔습니다. 고등어 지금 나왔어. 고등어 지금 나왔고요. 자, 요거 제가, 야,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돌솥밥. 자, 한번 봅니다. 자, 봐야죠, 봐야죠. 자, 2분 48초 남았는데, 아, 돌솥밥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하,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거의. 아,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나는 말이죠. 자, 거둬내봅니다. 거둬내봅니다. 이현봉 셰프, 어, 괜찮겠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괜찮아. 예, 괜찮아요. 아, 이거 금방 먹고 맛있어. 네네네. 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네네.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즉석밥 포기하고, 돌솥으로 갑니다. 자, 지금, 어, 일단 닭볶음탕 완전히 돼가고 있고요. 남은 시간 40초. 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자, 닭국입니다, 닭국. 자, 닭국을 보내고 있는, 닭국 보내고 있는 레이먼 팀. 레이먼 팀이 닭국이 다 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청고추. 고추. 고추. 아, 고추. 고추. 자, 이제 세팅만 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 25초. 남은 시간 25초. 자, 이현복 끝났습니다. 이현복 끝났습니다. 돌솥기장 나왔습니다. 네네네. 돌솥기장 나왔고. 자, 백반 밥상. 고등어 조림 올리고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 올리고 있습니다. 밥 부세요, 밥! 밥 부세요! 아니요, 밥은 앞에서 풀 겁니다. 저 할머니가. 아, 저 할머니가? 네. 어, 네네. 나? 나? 할머니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나요? 할머니가. 자, 계란, 계란말이. 네, 됐습니다. 자, 4초, 3초, 2초! 2초. 종치시고, 끝났습니다, 레이먼 팀. 막힌다. 아, 아, 레이먼 팀도 이거 첫째 나가는군요. 첫째 나갑니다. 예. 이야. 야, 말도 안 돼. 가족의 마법 본가. 돌솥밥은 뜨거우니까 제가 떠드릴게요. 네네. 아, 이거 좋다. 하겠다고 직접. 아, 마지막 확인차 오신 거 같아요. 네네네. 아, 이게 님이 업무 상황이 깨우셨어요. 네네네. 어, 어떤 아, 직접 퍼주시는 이유는 뭐죠? 구수하지 않아? 아, 구수할 거 아닙니다. 아, 구수할 거 아니에요. 구수하지 않아? 죄송해요. 그리고 승용. 승용, 승용. 자, 서비스. 돌직의 당첨입니다. 되게 마음이 급하시네. 뭐까지 덮어주시고. 밑에 탄 거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승용이 이렇게 덮어놔야지. 덮어놔야지, 덮어놔야죠. 자, 좋습니다. 계란찜도 되게 궁금한데. 지금 계란찜도, 어, 나왔는데 계란찜 상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자, 할매가 준 밥은 맛있거든요. 기름이 잘. 네네. 자, 밥이 중요합니다, 지금. 네네. 돌솥밥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밥맛이 괜찮을지. 밥이. 네, 밥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에요. 아, 맛있어요. 괜찮아요? 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에요. 맛있어요. 네. 아. 이건 생각을 굉장히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이는데 계속 네. 돌솥밥 어떻게 막 하시니까 네. 할머니가. 민석 씨. 우리 그 MC가 뭘 말할 때 약간 과장된 게 있어요. 저런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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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까지 공격해놨네요. 자, 이제, 예, 이건 닭볶음탕이고요. 네. 어, 닭볶음탕에도 눈이 번쩍.
역시. 아, 역시 틀림없습니다. 닭볶음탕, 그죠? 아, 자꾸 닭볶음탕에 손이 가네요. 연타, 계속. 예. 진짜 경상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 맛은 어떤 맛입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맛. 적당히 짜고, 적당히 매콤하고, 이 매콤함이 네. 김치 생각을 안 나게 해줘요. 그 정도로? 시뻘겋고. 시뻘겋고. 시뻘거야 됩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걱정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 자, 이제 고가 고등어 튀김. 고등어 튀김 정도에 따라 또 맛이 다르거든요. 네. 야, 이거. 와. 와. 예, 참. 고등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아, 계란찜 가지요. 네, 계란찜 갑니다. 자, 계란찜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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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오. 계란찜. 자, 어떤가요? 계란찜이 지금 계란찜 상태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계란찜 느낌보다는 네. 약간 오코노미야키 느낌이고요. 오코노미야키? 전이네요. 꽁전. 요즘 되면 이제 백번 먹다가 국물 생각 나거든요. 그렇죠. 자, 승룡 한번 봅니다. 김풍 작가님. 자, 승룡 열어주시고요. 자. 승룡 열어주시고요. 오! 아, 됐습니다. 아, 됐어요? 와. 아, 그리고 되게 구슬해졌어요. 오. 아, 약간 좀 로스팅 커피 향이 나죠? 아, 그래요? 아, 네. 커피 향이요? 아, 뭐지, 이게 대체? 이게 지나치게 타면 쓴 맛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지? 자, 승룡 맛 어떤지. 아, 승룡 맛 나요? 승룡 맛이요. 제대로인가요? 그냥 승룡 맛이요. 그냥 승룡 맛이요. 네, 네, 네. 완벽한. 거기도 아까 로스팅 내용이 약간. 오, 네. 야. 돌솥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먹어보고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아깝다도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승룡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야, 이거 윤백반입니다. 밥 안 퍼주나요? 여기는 할매가 퍼주나요? 할머니. 아, 여기 또 역할이 있네요. 아~ 직접 달려오지 않고. 또. 자, 할머니가 퍼주시는. 밥입니다. 밥이 잘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우와, 잘 됐어요? 우와! 진짜 이건 저거 돌솥이 아니고 냄비밥입니다. 진짜 제대로 냄비밥이다. 아, 예, 뽀얗게.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아, 재간둥이야, 우리 유신님. 예. 냄비밥입니다. 아, 예. 밥에서 웃음이 났어. 예, 예. 박상태가 지금 뭐 냄비밥에 그 맛이 있잖아요. 아, 계란말이 먼저 손이 가는 거죠. 역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 케찹 있었으면 좋겠다. 케찹이 있어야죠. 아, 케찹 있으면 좋겠다. 아까 뿌려드리려고 하다 할머니라면 뿌리지 않으셨을 거다. 할머니 케찹. 케찹. 오! 야, 저 집중했어. 자,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고추 된장조림. 자, 이제 조림입니다. 이것도 시뻘겋네. 네, 이것도 시뻘겋네요, 진짜. 네, 이 양념이 잘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와우. 딱 경상도 음식에 네. 그 특유의 좀 더 짠 거 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예요. 참, 이거 뭐. 냉장고 주인 고향까지도 좀 감안해가지고. 네. 네. 역시 1등 셰프들답습니다. 네. 이제 닭국입니다, 닭국. 뭐지? 어떻게 저 냉장고에서 이런 육수가 어디 있어? 좀 놀란 게, 좀 저희 집안 남자들이 국물 없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와, 딱 국을 해주시는데, 저 재료로 무슨 국물이 나오겠어 하고 딱 먹었는데, 진짜 닭곰탕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닭육수. 맛이 제대로 나요. 예, 닭고. 예. 마지막으로 좀만 말아 먹어보겠습니다. 둘이 괜찮은가 봐요. 밥을 마네요. 네. 밥을 마네요. 잘 먹습니다. 이게 저도 나이가 드니까 네. 이렇게 또 잘 먹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 그 못해요. 네. 우리 아들 같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와, 진짜 어렵다. 네,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자, 1번이 네이먼 김이고요. 2번이 이연복. 이거 어떻게 골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밸런스를 생각해요. 밸런스? 네.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한 기준, 밥상에 국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로 김치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하다 보니 밥상의 밸런스를 보면 네. 역시 국이 있는. 예. 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 먹고 탕이 맛 때문에 계속 고민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